상황을 물어보신다면 오늘 지금 치는 투구로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. 아직은 좀 더 쳐봐야 될 것 같아요. 와, 공 모션? 공 모션은 그래도 좀 날카롭고 부드럽고 날카롭다? 저희 동호인들은 스트라이크 나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. 스트라이크에도 질이 있잖아요. 그래요? 그러다 보니 저희는 또 피넥션도 많이 보잖아요. 뭐 동호인분들도 당연히 뭐 그러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모션이 어떻게 나오고 핀을 어떻게 때리느냐, 액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이제 볼 체인지의 기준도 좀 달라지거든요. 근데 뭐 선호하는 스트라이크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꽉 찬 스트라이크보단 약간 얇게 트라이하는 그런 스트라이크 모션이 좋아서. 제가 듣기로는 이 볼이 원래 미국에서는 네. 리액터 글러스로 피니쉬가 돼서 나오는데 네네. 여기서는 국내 출시만 샌딩이 돼서 나오는 걸로 네네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. 뭔가 그 한국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아무래도 진승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플립 볼이었다면, 리액터 글로스로 마감된 볼이었다면 또 한국 패턴에 있어서 좀 안 맞지 않았을까?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제가 느끼기엔 일단 샌딩 볼로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전 굉장히 일단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로또 그립의 새로운 시리즈인 클론의 소개 영상이었는데요. 우리 강민환 프로 어땠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리즈인 만큼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지공을 해서 또 다르게 한번 쳐보고 싶은데 프로님은 또 어떠셨나요? 저도 좀 다양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저희는 팀스톰의 김용희 프로, 강민환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됐나요? 이번엔 좀 괜찮았죠?